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 크네. 네. 키 몇이야? 195예요. 195? 네. 오, 몸도 좋고. 내난방 입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은 걸 입고 그대로 댕겨? 뭐 박진영 스타일이야 뭐. 작게 입어? 박진영 원래 작게 입어요. 작게 입어? 네. 너무 작게 입었다. 내가 보니까 운동이랑 좀 잘 안 맞는 스타일이지?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운동이 없어. 운동도 없고 목소리에 운동이 없다. 이름이 뭐야? 심용기입니다. 심용기입니다. 용기. 네. 아, 용기 좋다. 요즘 뭐해? 지금 만화 카페 작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카. 만카. 네. 이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인수하게 됐어요. 오, 작년 잘해. 6월에 인수하게 됐는데요. 여기가 원조였는데 하나 둘씩 만화 카페가 생기면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요즘 네. 막 대형 만화 카페 막 이런 거 생기는구나. 예. 어? 여기는 소규모. 소규모.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야?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예,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만화 거기 카페 간 거예요. 간데 애들이 만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맛있는 게 파는 거야. 맞아. 우리 애들은 짜장 라면에 꽂힌 거 거기에. 그게 그렇게 맛있대 거기서 먹으면요. 그렇지. 맛있어. 이게. 거기에 핫바 하나 같이 이렇게 먹으면 기가 막힌 거거든 이게. 내가 지금 어릴 때를 기억해 봐도 생명은 음식이야. 네. 근데 메뉴 뭐 있니? 라면 있고요. 라면. 라면 만두 세트 있고요. 라만. 라만. 볶음밥 있고요. 볶음밥. 그리고 게살 떡두꺼비 꼬치라고. 게살 떡두꺼비 꼬치라고 특선 메뉴가 있어요. 게살 떡두꺼비 꼬치. 이거 뭐야? 소떡소떡을 보고 조금 소떡소떡하고. 창작을 했는데요. 떡 하나 꽂고 소세지 하나 꽂고 재미없잖아요. 게살 하나 더 꽂은 거네. 소떡소떡해. 게살 하나 더 꽂은 거네. 소떡소떡해. 아니요. 달라요 진짜. 소세지 떡 네. 게살 소세지 떡 게살. 야 그거 아니야? 갖고 와봤어야지 그럼 우리가 맛을 게살을 그러려고 했는데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알았어. 전자레인지로 해야 됐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손님들이 먹는 거 중에 제일 많이 찾는 거? 라면 만두 세트요. 라면은 라면 종류 뭐 돼? 신라면 짜파게티 진라면 너구리 안성탕. 비빔이 없네. 여름에 비빔 팔아야지. 여름에는 이제 오이 좀 썰어서 계란 하나 올려주면은 좋아하거든. 여름에 네. 비빔 팔고 만두는 냉동 만두인데요. 어디 거야? 사 참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침에 손님들 들어오면 만두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모습 보여줘. 다 분해해서 속이 나올 거 아니야. 속을 양재기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피만 사다가 이렇게 하라고. 예, 수제 만두를 해가지고 가격도 받아가지고. 네.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메뉴가 좀 적은데. 대형 만화 카페 가면 뭐 샌드위치에 뭐 베레벨 게 다 많고 무슨 파스타 뭐 그러고 싶은데요.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 제가 저 혼자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우리 매니저 좀 불러줘봐. 내가 하나 보여줄게 했는데. 왜 안 갖다 줘? 내가 갖다 달라고. 그거 좀 갖고 와봐. 우리 저 그거 하나 줘봐봐. 핫바랑 소세지 하나. 이거 대피인 거야? 핫바. 야, 이거 길지? 계란도 주고. 길지? 내가 볼 때 장소가 협소하잖아. 네. 그럼 네가 편의점에서 이거를 사란 말이야. 하루 소진될 만큼 한 대여섯 개씩 사가지고 이거 막 어쩔 때는 2 플러스 1에도 팔고 이래요. 이거 봐봐. 이만큼 하나 더 붙여놨다 그래. 크잖아. 맛도 있어야 되거든 이게. 맛있어. 아니 왜냐면 어? 이거 형 사진이 있어 여기? 저 보다 계란도 팔아? 아, 계란 하나 더 주는 거야. 아 이게 이래서 길었구나. 이만큼 주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선물이야. 홍보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무슨 선물이야. 홍보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무슨 아 어차피 많이 팔리는데 무슨 야 이런 거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꽂아놔 봐봐. 이렇게 꽂아서 세팅해놔봐. 야 뭔데 저렇게 커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다양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진짜 중요해. 음식이야. 일단은 음식은 뭐 사람들 좋아한다며. 간판을 바꾸면 좀 살아날까.
그러면 아 지금 이름이 뭐니 간판 이름이? 두꺼비 만화 카페. 야 이씨. 두꺼비 만화 카페. 야 이씨. 야 아우 나 이거 아니야 이름 바꿔. 네. 두꺼비가 뭐야? 이게 간판을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두꺼비 만화 카페로는 찾아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거 너 작명이구나. 이름 네. 사람이 이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요즘에 많거든요. 재밌는 이름 이름으로 지어주세요. 야 두꺼비 누가 져준 거니? 원래 장명소가 있어가지고 장명소가 50만 원 주고 장명소가 50만 원 주고 50만 원 줬어? 네. 너 오늘 돈 갖고 왔니? 우린 1000만 원씩이야. 아, 제가 지은 건 아니고 3000. 야 그 장명소도 너무했다. 대 두꺼비라고 왜 이게 50만 원을 받냐? 두꺼비 만화 가게. 야 이거는 나는 바로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어? 진짜요? 네. 바로 나왔어요. 두꺼비 만화 카페가 아니라 그런 소규모 만화방은 만화 카페 카페에 이름 붙이면 별로야. 만화방. 그,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 만화방인데 용기 만화방이면 별 차별점이 없잖아. 용기 뭐야? 영어로 뭐니? 브레이브 네. 만화방 해가지고 뭐야? 사장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좀 어? 브레이브 왜 아저씨? 왜 여기는 브레이브 만화방이에요? 제가 심용기입니다. 어?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스토리가 있잖아. 어? 네. 어? 너 용기 만화방 별로야? 제 별론가 봐요. 지금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가 아니 왜냐면 그런 소규모 만화방일수록 너무 뭐 세련된 이름 이런 게 안 어울려요 좀.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네가 뉴트로 새로 다시 조금 북고품 새로운 북고로 간다라고 그럼 만화 그 이름 얘기할 때 까치 만화방 옛날에 까치가 제일 많았어. 많았어. 근데 요즘 없어졌어. 까치 만화방도 괜찮아. 까치. 어? 까치. 어? 물리 만화방 이런 거 많았거든. 아. 깜따삐아 만화방 어때? 어. 된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된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간다비야 만화방. 간다비야 만화방. 너 성격이 좀 순하지? 네. 얌전하고 이렇지? 네. 옛날에 그 한지붕 세 가족의 그 순돌이 있잖아. 순돌이 만화방 어때? 별로야? 너 뭐 어떤 걸 줘? 뭐 달동네 만화 카페 뭐 그런 거 있잖아. 만화방 달동네. 어.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가 많아? 윤수일 만화 카페로 해. 아파트 많으면.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는 만화 카페. 얘 복고를 싫어하네. 복고가 좋아 아니면 최신이 좋아 뭐가 좋아? 최신이 좋아요. 최신이. 네.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젊은 사람 좋아하는 네. 거? 너가 생각한 건 있어? 자이언트라든가 네. 자이언트. 그래서 센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없어 보인다. 얘가 한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좀 세련된 걸 짓고 싶어 하네. 그러면 주라기 어때? 주라기요? 너 좀 크니까. 네. 어? 안에 좀 인테리어도 주라기 같은 거 이렇게 좀 박아도 한 3억 들여서 공룡 전시관 같은 것 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별로니? 아니요 그게 미안하다. 아니 얘가 얘 취향을 모르니까 조사를 해보자.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뭐 하고 있어봐. 영어가 좋아 한글이 좋아? 영어 반 한글 반. 뭐 영어 반 한글 반이 뭐가 있어? 만화 슈퍼 어때? 만화 슈퍼? 약간 감이 안 와요. 너 작명할 때도 그랬냐? 어떻게 뭐 어떡할래? 뭐 너구리 어때? 너 약간 너구리 닮았어. 동물로 안 하고 싶어요. 동물로 안 하고 싶어요. 그 장명소가 뭐니? 이게 봤다는데. 어딘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큰 결단 하나 내리자, 그럼. 솔직히 이거 우리 이게 뭐 여러 가지 거쳐야 되거든? 근데 우리 그냥 얘한테 무상으로 주자. 무엇이든 물어마나? 아니 무엇이든 일거부살. 일거부살은 약간 책방 같다. 써. 그럼 우리 사진이 있어야 돼. 아이고,
사진까지 그, 보죠. 그 이름 보고는 그렇게 확 오지 그래? 않아. 어. 그럼 이거 갖다 써. 그럼 이거 갖다 써. 이거 어때? 너 마음에 들면 해. 어때? 너한테 좀 길어가지고. 너한테 좀 길어가지고. 아, 너한테만 허락하려고 그랬는데 길어.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 글자를 오케이. 네, 야, 우리도 글자 이하로 해야 된다고. 맞아. 돈이 많이 들어가. 야, 너 이거 정말 너한테만 우리가 우리 사진까지 걸고 선심 써서. 저도 진짜 하고 싶어. 선심으로 하는 건데 왜 얼마 차이 나는데 그게? 그거는 견적을 따져봐야 돼. 아, 나 씨. 그 우리도 야. 우리의 호의는 접을게. 나는 두꺼비 괜찮은 것 같은데. 용기만 하방은 싫지. 제일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 본심이 나왔어. 감마. 다 싫대? 야, 심지어 우리가 저분까지 붙여주게 했다도 내도 싫다고 그러고. 야, 너 뭔? 두꺼비도 허락했으면서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면 뭐 브레이브 코믹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지? 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용기로? 네. 진짜? 예. 용기로 해. 용기. 어. 간판도 그려줘야 되겠다. 만화 방 브레이브 BRAV 알아. AV 알아. 죄송합니다. 야, 간판 이렇게 해. 드래곤이 어때, 괜찮지? 어때? 아, 이것도 괜찮네. 야, 이거 아이디지 이것도. 이것도 괜찮네, 용. 자, 이거야. 어때? 네, 마음에 들어요. 어? 지금 바꿀까요? 지금. 뭘 바꿔, 바로? 상호명을 바꾸겠습니다. 뭐, 용기로 바로? 잠깐 지금 너 뭐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호명 정정할 상호명. 수 있습니다. 네. 가자. 나는 참여 1도 안 했다. 장사 안 되면 내 탓 아니다. 너 괜히 서장훈 이수근이 했다 그러지만 난 빼라. 대신, 서장훈이다. 대신 하려는 대로 해. 눈에 확 띄게 줄은 까만색, 바탕은 빨간색. 어, 진짜. 용기를 느낄 수 있게 딱 보면 용기만 아파. 오, 저거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 네. 지금 간판 색깔 뭐니? 파란색의 글자는 주황색이요. 와, 별로 진짜다. 진짜 별로다. 색깔이 좀 그래서. 네. 건빨. 네. 어? 자, 고민 해결, 고민 타파. 어디로 몇 번 얘기해? 8호 세 번 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별반 다를 거 없다. 별반 다를 거 없다. 용기나 두꺼비나. 야, 용기 있는 두꺼비 해. 용기 있는 두꺼비 어때? 용기 있는 두꺼비. 그게 더 나을 거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 용기 있는 두꺼비 만화 방. 아, 열자 돈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기운 빠진다. 끝인가요? 일로 와. 네. 사진 찍어서 옆에다 하나 걸어. 아, 일로 와. 여기 사진 찍어줘. 일로 와. 돈을 줘야지 나랑. 돈을 줘야지 나랑 안구만 있으면 어떡해. 아, 얘 진짜. 넌만 나랑 안구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돈을 줘야지. 야, 잘 됐으면 아. 좋겠다. 용기 진짜 대박나서. 파이팅이야. 알았지? 예. 꼭 성공하길 바랄게. 네. 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용기 잃지 말고 용기야. 네. 용기야. 용기야. 네. 용기 잃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가. 차차네. 용기야. 네. 용기야, 용기 잃지 말고 용기야. 네.
알았지?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착해. 착한 애가. 용기. 난 몰라. 애가 순해서. 순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아 너무 글자가 길어서 가지고요. 네. 6자, 7자로 하고 싶었거든요. 예,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진짜 8글자라서 못했어요. 재밌었고요. 좋은 이름들이 많았는데 고민해볼게요. 오늘 즐거웠어요. 지어주신 이름으로 용기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